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용품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다니엘 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샤오미 체어하우스입니다. 저희 집 롤리폴리가 땅바닥에서 자는 걸 좋아하지만 저는 집이 지금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집안에 들어가는 걸 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사보는 중입니다. 구성품으로는 의자 본체, 의자 받침, 나사, 드라이버, 캣닙가루, 설명서 이렇게 있는데요. 설명서는 알 수 없는 중국어들이 이렇게 그림처럼 있는데요. 그냥 딱 느낌적인 느낌으로 바로 조립할 수 있어요. 먼저 안에 붙어있는 찍찍이를 뜯고 받침대와 본체를 이렇게 나사로 조립하면 되고요. 조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찍찍이를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바로 끝인데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심플하고 어디다 둬도 약간 이질감 없는 이런 디자인이라서 되게 저렴하고 이쁜 것을 중국이 잘 만들어줬어요. 안감은 물에 젖은 타올로 이렇게 닦아도 뭐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아서 청소도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뭐 먼지가 많이 찍혔다 이러면 그것을 뜯어내서 털어서 다시 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샤오미 체어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내부의 의자의 기울기는 60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고양이가 편해하는 각도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360도 돌아가서 구르고 넘어지고 하면 어쩌나 고민하실 텐데요. 의자 밑에 23cm의 지름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들어가고 나올 때 해서 이렇게 미끄러지고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쿠팡에서 구매를 하면은 한 14일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한 5일 만에 받았어요. 그래서 역시 배송도 케바케인 것 같아요. 총평, 집에 고양이 집이 없다. 디자인에 걸리지 않게 고양이 집을 마련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샤오미 체어하우스 사세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다니엘 룩이었습니다.